아니 잠깐 재밌다고? 재밌었어. 아 너무 재밌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샤이라소 남띵 아나 순돌이에요. 나는 고등학교 때 진짜 밥을 많이 먹었어. 근데 또밥 많이 먹으면 졸리는 거 알지? 맞아 맞아. 배불러가지고. 그래서 점심 먹고 난 뒤에 5교시나 저녁 자습할 때 맨날 졸린 거야. 그리고 또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니까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지. 그래서 내 스스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게 느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어. 이틀에 한번 저녁을 안 먹거나 저녁 안 먹을 때는 곤약 젤리 먹고 탄수화물도 막 반으로 줄였어. 헐, 그러면 공부할 때 오히려 안 먹으면은 오히려 힘이 안 나고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? 아 근데 밥안 먹는 시간에 대신 하루에 3, 40분씩 런닝머신 달리니까 체력이 떨어질 일은 없더라고. 그리고 안 먹던 비타민까지 챙겨 먹고 심지어는 살이 빠지니까 완전 일석이조. 공부할 때 이제 앉아서 공부하면은 살이 접히게 마련이잖아. 아, 이거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. 안 생기니까 공부할 때 되게 편해지더라고. 그리고 또 새벽 자습할 때 되게 쌩쌩하고 졸리지도 않았던 거 보면 되게 체력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너처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말 정석 기본 중에 기본만 지켰어.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, 점심, 저녁 밥 제때 먹고 잠 규칙적인 시간에 맨날 똑같이 자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본만 했던 것 같아. 사실 이게 정석이긴 하지. 그리고 기숙사니까 오히려 더 가능했을 것 같아. 맞아,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너처럼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체력이 없어서인데,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? 그래서 난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 마당에서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.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는 것 정도만 실천을 했던 것 같아. 어, 그럼 그게 다야? 그럼 다야.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건강 관리를 안 했어. 아 진짜?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생활. 커피 왕창 먹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서 잠도 막 줄이고 이렇게 몸에 진짜 안 좋은 생활을 계속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몸이 점점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. 그치. 그래서 체력이 점점 바닥이 나면서 카페인 부작용, 그리고 막 위장병 이런 것도 막 생기면서 몸이 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더라고. 왜요?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때부터 엄마가 줬던 영양제들이 막 책상에 쌓여 있는데, 그전에 사실 안 먹었거든. 사실 맛없고 사실 그치, 귀찮고 그치, 그치. 이러니까. 근데 그런 거좀 내가 좀 알아서 챙겨 먹게 되더라고. 그리고 잠도 점점 늘려가면서 아 내가 죽지 않겠구나 싶을 정도로 잠을 좀더 자주고, 그리고 내가 화학물질이 되게 잘 아, 맞아, 됐잖아. 맞아. 그래서 영양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. 나는 무조건 운동이었어 진짜. 여러분, 운동 꼭 하세요. 반드시. 근데 수험 생활 기간에 운동할 시간이 있어? 시간을 내서 하려고 막몇 시간씩 하려고 하면 힘든데, 어려운 운동일 필요는 굳이 없고, 야간 자율학습 시간, 쉬는 시간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운동장에 가가지고 클럽 노래를 틀어놓고 후레쉬를 막 비추면서 막 이렇게 춤을 췄지. 어? 이제 그러면 이제 온몸에 근육을 쓰고 그게 또 운동이 된다. 와, 교장 선생님 이런 거 허락했다고?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먹었어야 됐어. 그리고 솔직히요, 다들 고3 때 리즈 몸무게 찍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고3 그냥 살 찌는 거다 받아들이고 그냥 잘 챙겨 먹어야 돼. 그래야 안 아프고 건강하게 공부하지. 아 그렇다고 너무 엄청 먹지 말고. 왜냐면은 걔 의대에서 배운 건데 이게 지방이 쌓이면은 이게 염증 반응이 엄청 막잘 일어나가지고 막 아프대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이제 가공식품 이런 거좀 줄이고. 나는 사실 대학 가서 더 쪘어. 왜냐면 내가 고딩 때는 그냥 아 점저 적당히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이랬었거든. 그냥 내몸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이게 좀 정석이라서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몸에 좋은 맞아. 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. 당연히 있지. 일단 집중력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돼.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안 좋으면 막밤 돼서 막 피곤하잖아. 그러면은 집중도 잘안 되고 막 글도 눈에 잘안 들어오고 막 엄청 졸리고 공부 잘안 되잖아. 근데 만약에 체력이 짱짱하면 밤까지 두뇌가 얼라이브 해 있어. 맞아, 나는 그래서 체력이 진짜 안 좋아서 집중이 잘안 되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해줄 체력은 없고, 그래서 틈틈이 짬 내서 잠자기, 틈날 때마다 커피 마시기로 좀 버텼던 것 같아. 근데 평소에 잠잘못 잤어? 나 이게 규칙적으로 자기는 했지만 그 시간으로 나머지 하루의 내 에너지량을 커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. 그래서 난 진짜 이 오른쪽 팔 그래서 아직도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이러고 자. 맨날 이러고 엎드려 자가지고 내가 이거 이 자세 되게 불편한데 내가 진짜 편안한 자세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자고, 또 에너지를 최대한 하루에 쓰는 에너지를 진짜 아끼려고 노력했어. 그래서 열심히 계단으로 안 다니고 선생님들 몰래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렇게. 그럼 나가도 돼? 그리고도 이제 생명과학부 앞에서 내가 과학으로 이제 주름을 잡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연구를 본게 있거든. 이제 막 쥐를 운동을 막 시켰더니 근육세포에서 단백질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뇌로 이동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돼서 뇌에 전달돼 가지고 약간 인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거지. 너무 과학적이야. 어. 아, 뭐 여튼 과학적으로도 체력과 집중력은 상관계가 있다.
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고3이 되면은 진짜 찐 수험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다들 하나씩 지쳐요. 그러면은 맞아. 이제 아침 7시 되면은 가자 진짜 전멸.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진짜 아파서 조퇴하고 아 피곤하다고 못하겠다 공부 조퇴하고 이런 애들 한 명씩 나와요.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공부를 할 때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. 이게 진짜 체력이 중요한 게 체력이 안 되면 집중력도 딸리고 근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책은 또 보기 싫고 그러면 또 성적도 잘 안 나고 그럼 또 공부하기 싫어지고 또 집중도 안 되고 이게 건강이 좀 악순환을 좀 유발한다. 왜냐면은 공부하는 거 뭐 기억하는 거 다 결국에는 뇌에서 일어난 대사란 말이야. 대사작용. 근데 이게 원활한 대사가 일어난다는 게 건강하다는 거거든. 그래서 결국에는 체력이 되고 건강해야 막 머리가 돌아가고 기억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지. 맞네. 이것도 결국 에너지 작용이니까. 그럼 그럼. 근데 이 운동이 체력 관리 좋긴 한데 사실 수험생활이나 고3 되면은 이게 운동할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. 그리고 이제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어. 그래가지고 운동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. 그래서 난 사실 고3 때 운동 안 했어 잘. 제가 확실히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게 의식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좀 힘들긴 해. 그래서 난 약간 약의 힘을 좀 빌리기도 했어. 진짜 수능 보기 직전까지 이 비타민 없이 진짜 못 버티겠는 거야. 거의 매일 약을 먹었던 것 같아. 게임에서 그 HP 있잖아. HP 떨어지면은 포션으로 채우고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비타민이 진짜 그 세력을 보충해주는 느낌으로 진짜 매일 먹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집중력은 좀 의지의 문제, 이 셀프, 나 자신의 문제 아님? 아 근데 내가 수험생활 할 때는 이게 진짜 약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. 이게 피곤하면은 뭐 의지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더라고. 나 실제로 고3 때 임팩타민을 진짜 먹었거든? 이게 내가 샀던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엄마가 대치는 엄마들 사이에서 수험생 비타민? 이러고 이게 유명하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사왔지. 그냥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었지. 근데 확실히 그 먹은 날은 약간 피곤한 게 덜했어. 그땐 진짜 약에 막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. 주니까 먹었는데 본과 와서 이게 뭔지 알았잖아. 이런 거지. 본과 1학기 때 우리 비타민 배우거든. 아 임팩타민이 비타민 B를 먹었던 거구나 싶더라고. 그리고 이 비타민 B가 기능이 진짜 많긴 많더라. 뭔데? 자 일단 비타민 B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 조효소라 작용을 해. 그러니까 이제 조수 역할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. 근데 이 비타민 B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.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잖아, 많이 먹잖아. 그 먹은 거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. 이게 없으면은 먹은 게 다 살로 가는 거지 그냥.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. 다 배사에 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특히 비타민 B6 이런 거는 이제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 준단 말이야.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으면 되게 필요하긴 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내 진짜 괜히 이 영양제를 달고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면은 먹어줘야 돼요. 이게 비타민 먹을 일도 없잖아 우리가. 그치? 뭐 시험 끝나면은 뭐 공부 끝나면은 공짜 아마스비 이런 거 먹잖아. 누가 뭐 토마토 이런 거 누가 먹어. 그치? 그러니까 이제 약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 거지. 비타민? 나 이거 처음에는 엄마가 막 사다 주셔도 절대 안 먹었어. 귀찮잖아.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내 피부가 막 푸석푸석해지는 게 느껴지고 막 붉고 뭐 건강이 나빠지는 게 나 스스로도 느껴지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챙겨 먹기 시작한 거야. 어떻게 화학물질을 안 먹을 수가 있지? 나는 화학물질이 워낙 잘 듣는 몸이다 보니까 영양제를 좀 종류별로 막 챙겨서 먹었어 내가 직접. 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 비타민C 많이 먹지 않나? 오, 맞죠. 나 그래서 발포 비타민 물에 타가지고 공부할 때 호로록 막 마셨거든. 사람들이 되게 비타민C, 비타민D 이런 유명한 애들이 중요성은 알아도 비타민B군? 얘네들 중요성을 은근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많더라고.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부라서 이런 디테일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영양성분 분석표 딱 보고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영양제를 섭취했다. 소름이다. 절대 안 그래.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나왔던 그 생물체계에 있는 여러 화학물질 뭐 영양제의 성분들 이런 것들이 내가 먹는 영양제 성분표에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. 세상 연결되는 게. 그래서 그 성분표를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막 먹었다. 너무 생물친 같나? 완전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먼저 비타민 B2 먼저 리보플라빈. 리보플라빈. 그래서 우리가 그 캠벨 생명과학에서 세포호흡 배웠잖아요. 그치, 그치.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. 세포호흡에 나오는 그 FAD 조효소. 걔가 그 플라빈이 전구체야. 리보플라빈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걔네가 막 활성산소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러면서 막 먹고 떠올리면서 비타민 B1 티아민? 아 맞아.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얘네들은 또 에너지 대사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또 얘네 먹으면서 아 나 에너지 부족한데 에너지 대사를 좀 해야겠다. 그리고 또 엽산 혹시 기억나나? 캠벨 책에 나왔는데 그 임산부 얘기. 맞아. 그 비타민 B9가 그 엽산을 좀 섭취하지 않은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좀 많이 나왔대. 그 연구가 캠벨에 있었는데 내 영양제에 엽산이 딱 있는 거야. 또 생각을 하면서 엽산 이거 먹으면 아 내 혈관벽을 좀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틴 이네들을 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을 떠올리면서 먹으니까 괜히 막 재밌고
아니 잠깐 재밌다고? 재밌었어. 아, 너무 재밌다. 그러면 이거는 왜 먹어야 돼?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먹긴 했어가지고. 아,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성분표가 쫙 있잖아. 어. 보면 보이지? 내가 말했던 비타민 B 몇 개 말고도 다 들어있잖아. 그렇네. 그래서 비타민 없을 때 생기는 결핍증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, 또 내가 나름 육아로 굉장한 사람이잖아. 그쵸. 그래서 집중력, 정신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신경 전달물질의 작용이란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로 얘네들을 좀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줄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 임팩타민 보면은 집중력과 관련된 콜린, 이노시톨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서 나한테는 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. 나는 손목 건강 챙기기. 너도 그렇겠지만 나도 모든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. 그땐 전자기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연필, 펜 이런 걸로 종이에 계속 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만큼 내 손목이 갈리는 거야. 아, 그치. 하루 종일 갈린 거지, 그러니까. 그래서 그때 내가 손목 건강이 진짜 진짜 안 좋았어. 마지막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 즈음에는 진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.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미니 안마기? 약간 전동으로 두두두두두 약간 나비 모양. 맞아. 그럼 미니 전동 안마기 같은 거를 좀 얼리 어댑터로 그때부터 사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붙이고 잘 때 내 손목 베지 않고 악어 베개 사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손목에 그 전동기 해놓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안마를 해주면서 자다 보니까 아예 안 썼어야지 나왔을 테지만 좀 마사지 해주면서 계속 하니까 손목 건강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지더라고. 내 건강관리 꿀템은 미니 가습기. 건강이랑 뭔 상관인데? 이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습도 그리고 수분율이 굉장히 중요해. 나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랑 코 속이 되게 건조했단 말이야. 그래서 뭐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져서 막 따끈따끈 거려가지고 공부할 때 불편하고, 또 코 속이 건조하면 코피도 잘 나고 코가 막히니까 공부에 진짜 방해가 되더라고. 그래서 미니 가습기를 기숙사 방이랑 책상에 두고 켜놓으면은 막 진짜 내 삶 완전 다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. 촉촉한 삶? 오케이. 난 물 많이 마시기. 이게 괜히 입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간식들 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안 좋아. 막 단 거 땡기고 이럴 때 그냥 물을 마셔버려라. 그게 습관이 들면 확실히 공부질이 확 줄어. 나는 이제 공부할 땐 책 벅지, 이 다리 사이에 책 끼는 거 있잖아. 너무 힘들어. 인정. 나 포기했잖아. 이거 말고도 공부 안 할 때 계단 걷기나 달리기, 생활 속의 운동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에너지 드링크 잠 깨려고 먹잖아. 몬스터. 이게 좋긴 한데 사람마다 차이 있겠지만 이게 정말 막 억지로 막 잠 깨려고 막 엄청 먹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도 진짜. 이게 막 어거지로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누나처럼 약간 그냥 규칙적으로 건강하게, 이게 정석이 괜히 정석이 아니야.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꾸준히 생활을 해야 끝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. 맞아. 그게 진짜 약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. 여러분, 체력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제가 못해가지고 여러분께 하라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망친 건강이 대학 가서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때부터 잘 챙겨서 체력과 연결되는 정신력까지 잘 정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체력이 안 따라주면 말짱 도루묵인 거 아시죠? 건강이 진짜 최우선이에요. 파이팅! 수험생활에 있어서 건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이 건강을 끝까지 누가 잘 끌고 가냐 이런 싸움이니까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수험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. 고등학교 3년은 거의 1000일이 넘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진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달려야 돼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제일 똑똑한 건 진짜 당연히 아니었어. 하지만 나는 가장 건강하게 가장 꾸준히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서울대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마음먹고 건강하게 끝까지 가겠다, 완주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.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본번은 승리합니다. 화이팅!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!